여성들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제 친구가 여성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 정치인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죠. 정치 환경이.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각자 조건에서 정치에 진출해서 정치를 바꿀 때 우리 여성들의 삶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구의원이라서 그럴까요? 늘 그런 화두를 던지고 사람들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의 정치 권력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정말 송두리째 말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체 활동만 하고 있을 게 아니구나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선거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 출마해서 우리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더욱 정치가 우리 삶과 밀접하구나,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갖지 않으면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했습니다. 주민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쌍둥이 살고 그냥 지나고 나서 많이 하면 죽었잖아요. 자살을 많이 하셨고,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당장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말 그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 노동자들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정치인들이 대중의 힘을 받아서 법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 죽음을 빨리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본다고 하면, 훨씬 아까 말하는 정치가 남의 것, 혹은 누군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것이 되고, 그랬을 때 실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그 여성 주택 좀 마련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도 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같이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힘, 가난과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여성들의 공감 능력이다. 네, 최근에 제가 동네 지인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정말 정치도 답답하고 사회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와 함께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야, 부록 넘어서 정말 살만 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나서 정말 저도 힘나고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여러분, 저랑 함께 이 사회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일 함께 해보지 않으실래요? 저는 퀸 메이커는 필요 없습니다. 퀸이 되겠습니다.